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수능 D100을 맞아 캐스트를 준비를 했고요. 수능에 있어서 이제 지금 한 100여 일 정도가 남았는데,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남은 100여 일 동안 공부를 해야 돼라든지, 멘탈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응원이 담긴 메시지라든지, 여러 선생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다른 특별한 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하면 어떨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을 위한 응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소원 팔찌라는 건데요. 이 소원 팔찌에 대한 유래를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선수들이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로 손목에 실을 묶고 나간 것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소원 팔찌를 착용하고 다니다 보면 실이 해지고 닳겠죠. 그러다가 팔찌가 끊어질 때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한 수능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소원 팔찌를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소원 팔찌를 만들면서 어떤 색깔을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원 팔찌에 대한 색깔도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갈색은 행복, 그리고 베이지는 인내, 성실, 주황색은 성공과 기쁨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수능을 치르게 되는 그 과정,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갈색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수능까지 있어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성실함을 유지해서 노력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베이지 색과, 그리고 어쨌든 최종 목표는 수능 입시에 대한 성공이 아닐까 해서 주황색, 이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세줄 따키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능이 끝날 때까지, 해지고 닳아서 끊어질 때까지 착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가 팔찌를 만들면서 이렇게 막 소원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수능에서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이게 나의 노력이 100% 결과로 보여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말은 있지만, 사실 나의 노력이 100% 결실을 맺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노력한 바에 비해서 너무 큰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생각을 조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너무 결과에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그리고 결실을 맺지 못했을 때 너무 우울해하고 무력감에 빠지고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면서 많이들 속상해하는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노력에 비해 내가 너무 큰 결과를 기대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꼭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아직 수능을 치르지 않은 이 시점에서 6월 혹은 7월 그 모의고사 결과만 가지고 너무 섣부르게 판단한 건 아닌지 그 생각도 꼭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왜라는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일어서서 남은 100일 동안 수능에 매진하시기를, 남은 100일 동안 후회 없이 최선을,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선생님도 이 팔찌가 닳아서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캐스트에서 뵙겠습니다.